안녕하세요. 영스플루트의 대표 강사 오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가리볼디 오프스 넘버 131번의 2번 진도를 나가볼 차례예요. 혹시 가리볼디 지난번 영상을 안 보셨다면 한번더 확인을 하셔서 에튜드는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더 연습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시고 연습하시고 그러고 2번을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로 악보 보면서 시작할 거고요. 처음에는 제가 한번 쭉 불어드리고 두 번째는 섹션을 나눠가지고 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한번더 마무리로 불어보는 식으로 수업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은 100입니다. 여기 악보가 틀린 게 있어서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패시지랑 밑에 있는 패시지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악보도 불어봤을 때 여기가 도가 아니고 라예요. 라. 왜냐면 여기도 미도시라 도시 도레미 레도시 레도레미 라파미레시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 똑같아요. 도시라 도시 도레미 레도시 레도레미 라파미레시 미레도라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 악보를 만약 보신다면 고치셔야 될것 같고, 그 악보들마다 그러니까 노트, 그러니까 콩나물은 어차피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제 출판사마다 가끔씩 악보를 한두 개씩 틀리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티나게 이렇게. 왜냐면 그것도 뭐 저작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출판사마다 약간 티나게 하나씩 틀리게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센스 있게 고쳐가지고 불어주시면 돼요. 이제 좀 쪼개보도록 할게요, 섹션을. 제가 불면서 봤는데, 여기. 딴, 따란, 딴, 따란, 딴. 여기서는 완전히 노래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달라지고, 네, 이렇게 쪼개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미라도시라시도시 미도솔시라 이 멜로디가 이제 첫 멜로디이기도 하고 계속 반복되는 멜로디예요. 뒤에도 계속 나와요. 미라도시라시도시 미도미솔라 하고 라시미도라시도시 미 하고 강세로 라시 찍어야겠죠? 라시 미레미파미도 미레미파미미파미레도시라 이렇게 해서 처음에 약간 테마 같은 부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라솔미미 파렐레 여기도 마찬가지로 강세 있죠? 이런 것들 다 지켜서 라솔미미 파렐레
술파술라시레 도시라술. 전 여기가 약간 이제 가루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속삭이듯이. 그리고 또 강하게 솔미미파렐레 도레도시라술라. 약간 요거는 그냥 이렇게 쫙 이어가도 될것 같아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 다음 여기까지는 한번 묶어가지고 가도 될것 같아요. 세줄 정도니까 한번 불어볼게요. 앞에 돌체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야겠죠? 이렇게 간 다음에 이제 스포르잔도가 나와요. SF 되어 있는 게 이제 스포르잔도인데 앞을 강하게 갔다가 뒤에는 약하게 가는 거거든요. 라시도 도 솔라시 시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강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라시도 도 솔라시 시 이렇게 강세해 주시고요. 시도 미 크레센도 데크레센도 시도 미렐레도 하고 숨 쉬라고 한 부분이 없지만 흐름상 이제 여기서 라시도가 다시 반복이 되니까 살짝 쉬어줘야 그 다시 반복되는 게 훨씬 살아요, 노래가. 라시도 또 도레미미 여기서는 작게 시작해서 레미레미레미레레도 이런 식으로 살려야겠죠? 그래야 가는 느낌이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스포르잔도 라시도 또 솔라시 시 시도 미레 크레센도 레도 레미파라시도레도 도시도라술파 그리고 이제 부점이잖아요. 라시도레 라시도레도 이런 부점을 애매하게 보시는 분들 있어요. 라시도레도 그럼 재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라시도레도 그 리듬을 잘 살려서 불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미미라도시라시도시 미도솔시라 여기는 이 앞에랑 같아요. 반복이에요. 미라도시라시도레시라 미도시미라까지도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의 또 느낌이 달라지네요. 도도시라도시도레 미레도시레도레미 라파미레시미레도라레도도시라술라 하고 여기가 피아노였어요. 크레센도 포코 아포코 있죠. 크레센도 뭔지 아시죠? 점점 커지는 게 크레센도고 포코 아포코는 점점 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크레센도를 해줘라라는 뜻이고 뒤에는 또 마찬가지로 피아니시모 더 작게 시작해서 또 크레센도가 포코 아포코 있습니다. 점점 더좀 격양되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똑같은 음이 두번 반복될 때는 앞에 거를 포르테하고 뒤에 거를 피아노 하든 아니면 앞에 거를 피아노하고 뒤에 거를 포르테 하든 강세를 반대되게 해가지고 노래를 살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피아노를 넣고 그 밑에 더 피아니시모를 넣는 방법으로 표기가 되어 있으니 그렇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불다 보니 끝까지 불어버렸습니다. 뒤에는 뭐 짧은 설명이라서 쉽게 해드릴게요. 도레도도시라솔라까지 하시고 끝은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약간 파도치듯이 노래가 가요. 라시도레미파미파미레도시라 하고 한 옥타브 올려서 똑같이 시도레미파미파미레도시라 똑같은 음인데 한 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미파미시라 강세시라 미파미솔라 하고 라시도시라 라시도시라 이렇게 같은 음, 제가 말씀드렸던 같은 음이 두 번이다. 그러면 앞에 거는 포르테, 뒤에는 피아노,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좀 더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라시도시라 라시도시라 랄랄라 이렇게 불 수 있겠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불어보고 마무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가리볼디 오프스 넘버 131번의 2번 레슨을 해봤고요. 조금 서정적인 노래예요. 그렇죠. 가리볼디가 에튜드 중에서 또 많이 취미생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래가 다 하나하나 예뻐요. 곡이 되게 좋아서 연습하시면서도 되게 잘 배워두시고 유려하게 연주를 하시면 너무 예쁘게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곡들이라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